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사보다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좋은 도어, 좋은 상판, 좋은 하드웨어를 조합을 해서 최상의 싱크대를 직접 만듭니다. 다이닝 공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에 디귿자형 주방이 구성되어 있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던 싱크대를 밖으로 쭉 빼고 바깥쪽에 있던 다이닝 공간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닝 공간을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선 이 만들게 된 앞쪽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좀 오픈된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앞면에 있는 거와 동일하게 앞판의 어떤 도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도장 제품의 도어로 제작을 했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전면부 다 서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부 이너 서랍까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요리를 하시면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뭐 여기서 냉장고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서 인덕션에서는 뭐 간단한 뭐 하이라이트까지 같이 겸하는 이제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겸하는 요리도 하시면서 내부의 어떤 수납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의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게 밀면은 튕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오게 되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로 살짝 툭 열어주면은 나오기 때문에 사용성적인 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저희 뭐 견적 요청하셨을 때 싱크대 부분에서 어떤 거 쓰세요? 한샘 거 하세요? 뭐 아니면은 뭐 현대 거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사보다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좋은 도어, 좋은 상판, 좋은 하드웨어를 조합을 해서 최상의 싱크대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재라고 했을 때 되게 편견이 있지만 사재로서 굉장히 좀 하이엔드 가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아일랜드 쪽에서 좀 포인트는 보시면 이제 엘리카 후드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 후드 같은 경우 보시면 별도로 위에 바람이 나가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에서 탄소 필터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드 자체가 별도의 이제 공기 순환 같은 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집안에서 냄새가 날 때 이것만 켜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물방울 형태의 이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포인트가 되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또 상부 같은 경우는 메쉬 철망으로 디자인을 해서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역시나 이어서 천장 부분 쭉 보시면 스크린 루버로 형식으로 이렇게 우드 느낌의 재질로 쭉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안쪽 같은 경우는 드디어 다이닝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서 있는 왼쪽 측면에 나중에 식탁이 크게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약 6인용 정도 식탁이 설치가 되고 이거 평상시에 식사는 여기서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식사할 때는 바로 앞쪽 측면에 여기 이 부분이 한 이 정도가 지금 안쪽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식사하는 건 아일랜드에서 하시고 본 식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탁 뒤쪽에 있는 지금 이 의자가 좀 재밌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앉는 의자는 이제 이 폭 자체가 한 40cm만 해도 충분한데요. 보시면은 꽤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길이가 약 한 1m 정도 되는데요. 빡이 의자의 어떤 용도는 식사할 때 앉는 의자이기도 하지만 실은 뭐 친척분들이나 뭐 게스트가 왔을 때 정말 침대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실을 잘 수 있는 형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웬만한 성인 남자가 그냥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렇게 좀 조금은 편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등에 기대서 있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의자만 의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의자, 침대 때로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다이닝 공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뒷면 한번 보시면요. 뒷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울장이 설치가 되는데 이 거울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벽체가 앞쪽에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나머지 밑에 부분은 거의 이제 수납을 못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상부에 바로 저 부분을 좀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 실제 벽체를 약 한 25cm 정도 형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벽체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타일 시공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타일 이름이 있는데 저건 이제 개츠비 그린 틴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건 유년 상자에서 구입을 했고 실제 저희 이번 현장에 들어가는 많은 타일들이 뭐 유로 타일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유년 상자 이 두 곳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조금은 좀 특별한 타일들을 시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용도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용도실도 재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닝도어가 있고요. 터닝도어가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동시에 그 현관문에 썼던 포세인 타일 느낌 나는 형태의 그 시트지로 부착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바로 전면부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하나 있는데 손잡이를 열게 되면은 바로 안쪽에 냉장고가 보이게 됩니다. 바깥쪽에 이제 큰 냉장고 두 개는 냉장고, 냉동고 역할을 하는 거고 김치 냉장고는 이렇게 빌트인 형식으로 발코니 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물건 빼기 편하게끔 도어 열리는 방향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배치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쭉 들어오면 안쪽에는 거의 한 2m가 넘는 넓은 이제 보조 주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거는 간단히 열어서 여기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 충전기 겸 이제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간단하게 충전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물 같은 게 혹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측면에 이제 온수하고 냉수 공간을 배치를 했고 지금 원래는 이제 여기가 통로였죠.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원래 여기가 통로였던 공간은 그 전실에서 수납 공간을 맡고 이렇게 다용도실에서 또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배치를 해서 수납을 극대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부 부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여기 굉장히 큰 형태의 어떤 배관이 있는데 이제 공기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나비엔 제품 시공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큰 배관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는 공기를 넣어주고 하나는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각각의 공간에 공기를 넣어주고 빨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설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와보시면 직경 한 100에서 150mm 정도 되는 큰 이런 배관이 외부로 두 개의 배관이 나가야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공사 후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면 외부에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창 사이즈 자체가 이만했다면 배관이 위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창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공사 이 아파트 창이 기존 창보다 좀 작게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윗부분은 통바로 디테일을 풀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공기 순환기를 많이 설치할 텐데 이런 디테일들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잘 둘러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좀 멋있고 럭셔리한 주방을 만들려고 이번에 디자인을 해봤고 또 다양한 제품들 저희도 사용했지만 이번엔 조금 하이엔드급 어떤 냉장고나 오븐 같은 거, 후드 같은 걸 활용해서 공간 디자인을 해서 조금은 특별한 그리고 이국적인 공간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나머지 안방과 침실 부분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